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인터로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엔터로저는 컨택트렌즈 회사죠. 네, 맞습니다. 예, 일단 기업 소개부터 좀 네. 들어볼까요? 그 동사는 그 주력 사업이 컨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, 자체 브랜드인 클라렌 이외에도 지금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의 그 ODM이나 OEM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체 브랜드는 국내와 중국, 홍콩 정도를 자체 브랜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, 그 외에 뭐 일본, 유럽 등 기타 해외 국가들은 그 글로벌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자체 현지 유통 업체들의 그 ODM이나 OEM으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수출 비중이, 내수랑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 비중이 한 60%에서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, 나머지가 내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네. 콘택트 렌즈도 네네. 다양하죠. 아, 예. 예.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즈, 컨택트 렌즈 그 풀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일단 렌즈를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, 뷰티 렌즈하고 클리어 렌즈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동사가 좀 강점이 있는 분야는 그 클리어 렌즈 쪽보다는 뷰티 쪽에, 약간 뷰티 렌즈 중에서도 컬러 렌즈나 서클 렌즈 쪽에 강점이 있고,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ODM을 요구하는 그 제품들도 거의 컬러 렌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컬러 렌즈로 가면 이제 렌즈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. 아, 예, 맞습니다. 눈도 좀 뭐 저기 그 파랗게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네네. 그런 걸 얘기하는 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동사가 지금 컬러 렌즈 쪽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업체들로부터도 지금 ODM 요청이 많이 오고 있고, 그리고 동사의 그 매출 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컬러렌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 정도로 컬러렌즈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뷰티렌즈하고 컬러렌즈하고는 네.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? 뷰티렌즈가 소위 얘기하는 컬러렌즈나 서클렌즈 같이, 뷰티렌즈는 그 렌즈 자체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렌즈를 뷰티렌즈라고 좀 그럼 뷰티렌즈 안에 컬러렌즈가 있는 거예요? 네네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이제 네. 그 원데이. 아, 네, 맞습니다. 원데이도 있고, 네네. 그럼 투데이도 있습니까?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, 원데이 렌즈는 말 그대로 그 일회성으로 하루 정도 착용하고 버리는 렌즈를 일컫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착용 주기가 한 2, 3주 정도 되는 렌즈를 FRP라고 칭합니다. FRP나 아니면 한 달 이상의 그 착용하는 렌즈는 이제 컨벤셔널 렌즈라고 하는데, 이렇게 착용 주기에 따라서 렌즈를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질 수 있고, 그리고 또 렌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그 시력을 보정하는 그 보정 기능성 렌즈가 있고, 그 반면에 그 뷰티 목적의 그 뷰티 렌즈로 또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워낙 이제 라식이나 네네. 라섹이나 네네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안 수술도 하잖아요. 아, 예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히 이제 뷰티 쪽을 제외하면은 네. 우리 과거에 알고 있던 그 시력 그 보정용 네. 이런 건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어때요? 이게 과거와 달리 동사에 이따 뭐 뒤에서 실적을 말씀드리겠지만, 지금 현재 렌즈, 컨택트 렌즈에 대한 그 착용 주기가 되게 짧아지면서 원데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컨벤셔널 렌즈 막 한 달 이상의 소프트 렌즈를 많이들 착용을 하셨는데, 그 수요가 이제 원데이 렌즈로 변하면서 오히려 동사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셨듯이 뭐 라식이나 라섹에 따라서 그 렌즈 착용하는 그 사람은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, 그 기존의 분들이 이제 컨벤셔널에서 원데이로 넘어오면서 렌즈의 그 판매는 더 증가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는 뷰티 렌즈가 현재만큼 이렇게 그 소비자들의 그 수요가 많지는 않았는데, 지금 현재는 그 10대부터 30대 사이의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뷰티 렌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, 또 동사의 매출 비중이 한 70%가 해외인데, 해외 쪽 특히나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좀 그 뷰티에 대한 그 뷰티 렌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시장이어서, 뭐 향후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
뭐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클리어 렌즈 쪽에 그 렌즈 착용하는 그 사람의 수가 좀 줄어들어도 뷰티 렌즈 쪽에서 늘고 그리고 렌즈 그 착용 주기가 줄면서 렌즈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,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렌즈 시장의 네. 현황. 네네. 이제 국내외가 다 되는 거예요. 아, 네, 맞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뭐 전망은 어떻게 되십니까? 그 일단 그 동사가 그 줄 그 동사의 그 주력 매출 국가가 해외 중에 일본이 주력 그 해외 매출 국가인데 일본의 그 시장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보다도 워낙 좀 뷰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컬러 렌즈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8%로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하게는 그 렌즈 시장이 연평균 한 5%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특히 그 뷰티 쪽 렌즈가 지금 8% 수준으로 좀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성장에 따른 그 렌즈 수요 증가로 그 동사가 일단 일본향 매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또한 중국은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여서 시장 이제 성장 초입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중국 또한 연평균 한 9% 정도로 지금 컬러 렌즈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그 지금 다른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는 5%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아시아 국가인 그 중국과 일본이 고성장을 보이면서 이제 동사가 이쪽 향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향으로 매출이 향후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은 뭐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한 5%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도 그 일단 그 타 뭐 유럽이나 뭐 북미 이런 국가들보다는 뷰티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컬러 렌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우리 저기 그 저 뭐 물론 이제 남성들도 그렇지만 네네. 여성들이 이게 미에 대한 이런 저기 그 저 추구 이런 네네. 것들이 렌즈 시장에도 반영이 된다. 네네. 보여주네요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하죠. 실적을 먼저 보고 대비 투자 포인트를 하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어요? 네네. 예, 실적부터 좀 볼까요? 네.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실적은 2019년도,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동사가 좀 실적 성장세가 저조했었습니다. 그 이유는 국내 그 내수 그 렌즈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서 동사의 매출이 좀 감소한 요인이 있었고. 그리고 기대했던 해외 ODM 글로벌 업체향 그 ODM 물량이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간 동사가 주가도 이제 18년 초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좀 걸어온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락함과 동시에 그 밸류에이션도 디레이팅을 받아왔습니다. 근데 2019년도 매출을 보시면은 926억 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6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17%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% 정도 성장을 하면서 동사가 다시 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작년 실적으로 입증을 했고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였을 때는 매출액 1117억 원으로 YOY 21%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87억 원으로 YOY 27%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올해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투자 포인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올해 실적 성장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ODM 물량 확대에 따른 그 실적 모멘텀이 있고 지금 현재 동사가 글로벌 업체 향으로 지금 컬러 렌즈를 일부 국가에 한해서 지금 초도 물량을 작년에 납품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확대 및 아마 그 수량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ODM 물량 확대에 따른 그 실적 모멘텀이 있고 그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매년 지금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3월 달에 그 세계 최초로 그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출시를 하였습니다. 지금 현재 3월 말 정도에 동사가 출시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 출시한 지 얼마 그 시간이 한 달밖에 안 지나서 본격적으로 매출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에 대한 수요가 그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출시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월에 한
2-3억 수준으로 좀 저조한데 이게 향후로 가면 갈수록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뿐만 아니고 그리고 동사가 작년에 또 출시한 컬러 렌즈인 그 아스트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이게 작년에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작년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한 면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지금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런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그 출시에 따른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차트에서 마무리할까요? 네. 투자 포인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외 ODM 물량 확대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및 그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동사가 그 과거 밸류에이션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15배에서 20배 사이의 그 박스권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왔는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현 밸류에이션이 12.5배 수준입니다. 근데 이게 동사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꺾인 그 17년도하고 18년도에 받았던 한 그 실적이 꺾인 상황에도 한 15배에서 16배는 받아왔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고 지금 이 주가 수준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현 주가 수준은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?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